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매콤한 갈치포볶음을 만들 거예요. 둥준팬에 갈치포 4점을 넣고 볶아줍니다. 갈치포는요, 갈치 새끼를 말린 거예요. 이렇게 조그맣게 자잘하죠. 냉동실에서 보관한 거라 냉동실에 꿉꿉함이 그런 거를 좀 날려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양념 없이 볶아줍니다. 수분기를 날리듯 바삭하게 볶음을 다른 용기에 옮긴 후 둥준팬을 씻어 놓습니다. 팬을 달군 후 고추씨 기름 4스푼, 볶아놓은 갈치포를 넣고 맛술 2스푼, 설탕 3스푼, 중불에서 빨리빨리 볶아줍니다. 이것도 탈수가 있으니까요. 손놀림을 빨리빨리 하셔서요. 빨리빨리 볶아주셔야 돼요. 설탕이 다 녹으면 마요네즈 한 스푼, 통깨 물한 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. 불을 끄고 예열로 볶아내면 맛있는 매콤한 갈치포볶음 완성이에요. 고추씨 기름을 만들어 놓으니까요, 정말 또 활용하려고 하니까 쓸데가 많더라고요. 전에는 사 먹는다고 할 때는 정말 쪄들어 가지고 쫀내가 나서 제가 고추씨 기름을 진짜 안 썼는데요. 직접 만들고부터는 고추씨 기름을 쓰니까 여기저기 써도 음식 맛이 살아나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. 따로 고춧가루를 넣지도 않고 그냥 고추씨 기름만 해가지고 했더니 음식 맛이 깔끔하면서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갈치포구를 볶으면서 고추씨 기름으로 볶았더니 고춧가루를 따로 첨가해서 볶는 것보다도 맛이 깔끔하고 딴 것보다도 볶는데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. 갈치포는요,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구입만 해놓으면은 건어물 중에서는 최고로 정말 맛있어요. 고추씨 기름으로 볶아내는 매콤한 갈치포 볶음. 맛있게 볶아 드세요.